오, 되게 깔끔하다. 오, 심플하네요. 아, 헤어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다. 오. 저게 좋나 보구나. 지금 나오는 거 잘 봐야 돼. 토마토를 많이 먹는구나. 라이코펜은 성분도 있고 뭐 비타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진짜 좋아요. 근데 안 갈아 먹고 기성품을 먹어도 되는 거죠? 갈아 먹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겨울엔 잘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제품을 많이 먹어요. 그냥. 아니 그럼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주스 먹어야겠네 이제부터. 근데 토마토는 진짜 많이 드세요. 근데. 남자분들 나중에 나이 들면 전립선 질환 누구나 다 겪을 거거든요. 뭐 나이가 또 유경 폐쇄시 되잖아요. 아 그래요? 전립선은 무조건 문제 생겨요 약간. 근데 그런 거 예방 효과도 꽤 크고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30% 40%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논문이 나온단 말이에요. 특히 막 이태리 같은 경우 이태리 친구들이 토마토 진짜 많이 토마토, 먹어요. 토마토, 예. 그래서 유럽에 보면 전립선 질환이 상당히 낮은 나라가 이태리에 있거든요. 사람도 이태리 사람이지. 아 그러니까요. 네. 그분들 보면 유럽에 보면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이 얼굴께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고. 아, 그 속담이 있죠. 맞죠. 그게 네. 빨간 토마토가 많이 먹으면 건강하니까 병원 안 오잖아요. 그래서 내가 굶어 죽잖아. 그래서 의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약간 빗대 사는 건데 그만큼 좋고. 여자들은 안 좋느냐? 좋죠 당연히. 여자들 어디에? 유방암도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. 진짜 좋구나. 한 명 원샷을? 어이, 누구세요? 어 매니저님이에요? 어머, 어머. 안녕하세요. 과추영 홍성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조아영 매니저입니다. 아 근데 자막이 과추영 매니저. 제가 원래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는데요. 원장님이랑 함께 콘텐츠 촬영하는 일이 있었어요. 다른 회사에 갔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해서 잠도 너무 안 주무시고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애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인식 개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. 대단하시다. 강연을 많이 다니시고 있어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런 원장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. 궁금하다. 안녕하세요, 과추형님. 제가 과추가 3cm인데 폭염수술 가능하나요? 폭염수술 하다가 제 과추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? 아침부터 이런 문자가 와요? DM? 인스타그램 아침에 저걸 확인하고 답장 보내주세요. 그럴 리가. 표정이 너무 평온해. 과추 형님, 저 진지하게 너무 커서 고민이에요. 화가 나면 바지를 뚫을 것 같아요. 축소 수술 같은 거 없을까요? 튼튼한 바지를 입으세요. 관심이 없어요, 지금 관심이.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이전부터 만날 때도 장인어른이 큰 까추형이란 말이에요. 아, 어머. 비뇨기과 전문이시죠. 네, 그래서. 엄청 비뇨기과 워낙 많이 듣고. 좀 낯설지 않으시구나, 이런. 맞춰봐라 하면 그냥 귀에 박히는 거죠.